일리가 저는 믿는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점점 인간이 오염이 되면서 또 어떤 질병들이 생기면서 점점 수명이 줄어들고, 그리고 100년 전에 뭐 150년 200년 전에 그때는 양반들이 그 밑에 서민들이 더 오래 살고 양반들이 오래 못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노쇠 그 쇠독에 그런 가설도 있어요, 여전히. 동은 독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 중금속. 그러니까 이게 인간이 철기 시대로 오면서 예. 중금속에 오염된 거. 물론 우리 몸속에 어떤 미네랄, 즉 광물질이 들어가면 축적이 되지. 오래 못 살지, 당연히. 근데 뭐 일부러 쇠를 갖다 들어붙지 않으면 쌓일 일이 없고. 나가 이제 중금속 같은 경우는 이제 수은, 뭐 나쁜 물질들, 그런 중금속, 수은, 뭐지 또, 아씨, 양은 냄비. 통스텐, 뭐 이런 것들이 전부 쌓여가지고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그냥 다 배출이 되지. 그럼 태초에 인간은 생고기를 먹었다는 건가, 그러면? 그때 불이 불이 발명되기 전에는 생고기를 먹을 수밖에 없지 않니? 다 회로 먹었다라는 건데? 응? 다 회로 먹었다라는 건데, 날 그러면? 먹었지. 그러다가 이제 하늘에서 불이 뚝 떨어졌는데 화산으로 불이 활활 타서 거기에 동물이 타죽은 거야. 그러네. 익었네. 고기가 익었네. 어? 저절로. 그래. 어? 왜 이렇게 맛있지? 그러네. 그렇게 되네. 그래서 저절로 숯불 바베큐가 되어버렸으니까. 불을 이제 그때부터는 하늘이 줬으니까 꺼트리지 않으려고 계속 들고 다닌 거 아니야. 그래서 담았다가 먼 길을 갈 때는 다시 숯불구이 해먹을 수 있으니까. 봐봐. 담아서 갈 때는 그 불을 활활 탄 채로 갈 수가 없잖아. 그럼 어떻게 이동했대? 모르겠어요. 너무 재밌다. 그 덤불숲 같은 거 아주 압축이 된거 있어. 새똥 같은 거. 새똥 같은 거저 말똥 같은 거 바짝 말하면 걔가 불이 붙으면 휑하지. 숯불. 아, 숯불 말고 그냥. 그 안에 똥이 압착이 돼가지고 마르면 걔가 초식 동물이잖아. 펄퍼덕 해가지고 너도 빵처럼 딱돼 아, 그게 있잖아. 다 풀이구나. 그럼 그게 바짝 굳잖아. 그러면 그게 연료가 되는 거야. 그냥 이거 대박이다, 진짜. 그래가지고 초식동물 배변들을 이용한 연료가 되겠구나. 아니 뭐 아프리카 같은데 그걸로 땡깡을 하지. 냄새도 안 나겠다, 이제. 다 초식이니까. 그러니까 풀만 먹었어. 그래가지고 그걸 갖고 거기다 불을 붙여서 장시간 이동을 할때 가져간 거야. 그래서 어디 가서 또 정착을 하게 되면 거기서 다시 그 불을 갖다가 후 불어가지고 다시 불을 피우고 그랬던 거야. 불을 계속 안 꺼트렸다고요? 그렇지. 그래서 멀리 이동할 때는 아까 같이 뭘 연료를 이용해? 소똥이나 말똥 말린 거. 그랬던 거야. 넌 내가 너무 많은 걸 알려주는 거 완전 재밌다. 저는 완전 재밌어요, 이게 상황이. 불 꺼지면 이제 막 큰일 났겠네. 불 꺼지면 이제 그 새끼 뒤지는 거지. 종족들한테 맞아 뒤지는 거지. 길은 와, 불을 24시간 계속 켰나 계속 동안에. 이동을 해야 되니까. 응? 그래가지고 나 통나무 같은 거 거기다 싹 담아가지고 가는 거야. 잘못해갖고 지 폴라당 태워먹을 수도 있겠다. 그렇겠지. 옛날에 뭐 하지 뭐. 근데 불이 나오면서 태초에 인간 수명이 줄어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냥 탄 거를 너무 많이 먹어서. 그럴 수 있지만 오히려 인간의 뇌가 커졌지. 화식을 하면서. 응? 인간이 익혀 먹으면서 그 뇌가 커졌다고. 근데 불이 나오기 전에 태초에 인간이 더 건강했을 것 같아요. 다 생식만 했을 거고 식물만 먹었을 것 같아요. 채식만 했을 것 같아요, 그때. 그때가 진짜 성경에 나오는 900살까지 살았다가 그 불이 나오기 이전 세대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그러지. 불이 나오면서 탄 거를 어서 많이 적고 이제 먹으니까 아우. 100살까지로 줄었구나, 그때부터 저때부터 인간이. 더 목이 아프다야. 왜냐면 불이 나오면서부터 태초의 인간 수명이 100살로 줄어들었던 거예요, 제가 생각해 봤을 때. 그 타이밍이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럼 네가 이걸 추적해봐. 네. 책을 쓸 거야? 예. 연구를 해야죠, 이제. 네, 나한테 있나? 하려면 진지하게 하든가. 너할 일이 너무 많아. 네.
노래방도 해야지, 족발집도 해야지, 부동산도 해야지. 근데 한 100년 전까지 인간 수명이 한 50살이었죠. 3, 40살, 50살 요 정도였죠. 조선시대 평균 수명이 몇 살? 50살. 몇 년대? 100년 전. 100년 전에 평균 수명이 40대요. 예. 40. 엄청 짧다. 너 예. 평균 수명이 지금 이렇게 70세로 늘어난 게 예. 지금 1980, 90, 1980년대 이후에 이 사람아. 와, 엄청 짧다. 불과 2, 30년밖에 안 돼. 이렇게 수명이 늘어난 게. 누구 덕분이야? 박정희 덕분이야. 그런데 박정희 동상 하나 안 세주는 이런 개 같은 나라에 너 같으면 국민을 위해서 너 일하면 안 돼. 이 민족은, 이 한국의 민족은 수명이 왜 이렇게 짧았던 거예요, 형님? 그때는? 뭐 일단 너가 뭐라고 생각하는지 생각하라고. 먹을 거 없어서. 일단 제가 계속 굶어가지고. 뭐? 굶어서. 아 그래 먹을 게 없어서. 살기 힘들어서. 어떻게 또 사는 게 고통스러워서. 아이씨 그 자살만 했게. 술을 많이 먹어서. 술은 그때 많지 않았어. 아픈데 병원 못 가서. 그거야. 예. 모르는 질병이 너무 많았던 거지. 네. 지금은 질병이 있으면 뭐 페니실린도 개발이 됐고 뭐도 했고. 네. 옛날에 홍역 한번 들으면 몇십만이 죽었어. 전염병. 그래 홍역이 뭐야? 그저께 뿜뿜 나는 거 아니야? 네. 그럼 그 전염률이 뭐야? 1대 15지. 네. 한 명이 15명 옮기는 거 아니야? 네. 전멸. 패스트 300만 전멸. 에이즈 같은 거네, 완전. 그러니까 호흡기로 감염된 거는 싹다 죽었어. 접촉이 아닌. 그럼 그러니까 이게 진짜 이게 불과 몇년안된 거네요, 그냥 진짜로. 인류가 신약을 개발하면서 열사적으로 발전했지만 역설적이게도 왜 인간이 약이 발명이 됐게? 몰라요. 전쟁 때문에. 전쟁 때문에 인간은 어마어마하게 발전하는 거야. 전쟁할 때약 발고 막 약뿐만 아니라 약 속쏘니까. 식품 개발, 뭐 간편식 개발. 전투력 올릴 때약 빨잖아요, 막. 그러니까 마약도 있고. 마약은 이제 그저 치료제로 처음에 시작이 됐지. 근데 왜냐면 그 마약이 하면 기분 되게 좋다잖아요. 그래서 죽을 병이 걸린 사람들한테는 마약을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선생님? 고통스럽지. 얼른 죽어야 되는데 안 죽으면. 고통, 엄청난 죽음의 고통이 있잖아요. 괴롭잖아요.